어제 우리 시장은 상승했습니다. 그동안 시장이 계속 올라도 어딘지 모르게 찝찝한 마음이 들었었는데요. 어제는 양 지수 모두 오후 들어서 시원하게 올라줬습니다. 우리 시장 구원 투수는 중국이었습니다. 중국의 지준율 인하 계획이 공개되며 시장이 상승 탄력을 받았고 장 마감 이후에는 밸류업 지수까지 공개돼 관심을 끌었는데요. 중국과 밸류업 이슈가 시장에 계속해서 온기를 불어넣어줄 수 있을지 지켜보시죠. 어제장부터 복귀합니다. 어제 양지수 나란히 1%대 상승 마감했습니다. 코스피가 1.14% 올라 2,631.68포인트, 코스닥은 1.62% 상승해 767.35포인트였습니다. 코스피가 6거래일, 코스닥이 7거래일 연속 상승하면서 지수가 박스권 탈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는 오후 들어서 지수가 고점을 높여갔는데요. 중국 인민은행의 지준율 0.5%포인트 인하와 1조 위안 유동성 공급 계획 덕분이었습니다. 수급 마감 상황입니다. 지수가 오르고 있으니 이제 외국인 수급만 좀 들어와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외국인은 어제도 매도 포지션을 취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 3,685억 원 매도 우위로 5거래를 연속 팔아치우는 모습이었고요. 어제는 개인도 2,192억 원 팔자 포지션이었는데 그럼에도 기관이 5,710억 원 순매수에 나서며 지수를 끌어올려줬습니다. 최근 기관 쪽에서 꾸준히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어제까지 기관 7거래를 연속 순매수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과 달리 코스닥에서는 메이저 수급주체의 쌍끌이 매수세가 나타났습니다. 외국인이 892억 원 순매수했고 기관도 684억 원 매수 우위 기록했습니다. 개인만 홀로 1,513억 원 팔자 포지션 취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마감가 확인하시죠. 어제 유가증권 시장 시총 상위 종목 대체로 올랐습니다. 삼성전자가 5거래일 만에 반등에 성공했는데요. 1% 가까이 올라서 63,200원이었고요. SK하이닉스도 1% 가까이 상승하며 163,500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간밤에 엔비디아가 급등하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상승했기 때문에 오늘 반도체 후톡 흐름이 양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더불어 2차전지 대표주인 LG에너지솔루션 4%대 상승세 시현했고요. 현대차와 셀트리온, 기아, 포스코홀딩스까지 1% 내외의 오름세 기록했습니다. 다만 삼성바이오로직스가 0.46% 약세였고 KB금융이 3.53% 떨어졌는데요. 장 마감 이후에 나온 밸류업 지수의 예상외로 KB금융이 빠졌습니다. 시간의 거래에서까지 하락했는데 KB금융 오늘 변동성이 좀 클 수 있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2차 전지주가 강했습니다. 테슬라의 3분기 호실적 전망에 오랜만에 2차 전지 소재와 부품 쪽이 들썩였는데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에코프로비엠이 6.38% 급등했고 에코프로도 9% 가까이 올랐습니다. 거래가 9만 200원이었습니다. 더불어 2차 전지 전해질 기업인 엔캠도 9.2% 상승세 시현했습니다. 그 밖에 반도체 소부장 종목인 리노공업이 4% 가까이 오르며 시총 12위에 올라섰고요. 반면에 리가캠바이오와 삼천당 제약이 2%대 약세였고 휴젤은 4% 가까이 내렸습니다. 환율은 소폭 떨어졌습니다. 정규장 마감 시간 기준으로 달러 대비 원화의 환율은 1원 하락한 1,334원 90전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중국의 지준율 인하 계획에 장중 위안화가 강세로 전환되면서 환율이 하방 압력을 받았지만 일본 엔화 약세 속의 하락폭은 제한적이었습니다. 이후에 환율은 1,330원 선에서 움직이다가 금리 인하 지속 전망이 나오면서 달러 인덱스가 2주 만에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하자 역외 환율이 1,325원 선까지 내렸습니다. 오늘 외환시장 하락 출발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시장이 기다리던 밸류업 지수, 어제장 마감 이후에 드디어 베일을 벗었습니다. 시가총액뿐 아니라 수익성이나 주주 환원 같은 다양한 조건을 만족한 100개 종목이 포함됐는데요. 조금 예상 외라고 볼 수 있는 게 보통 증시에서는 밸류업 수혜주로 금융과 자동차주에만 집중을 했었는데 어제 나온 밸류업 지수에는 IT와 산업재 기업들도 다수 포함이 됐습니다. 그리고 현대차나 신한지주 등은 기준에 미달했지만 기업 가치 개선 계획을 자진 공시해서 턱걸이로 지수에 포함되기도 했습니다. 이번에 포함된 기업들은 관련 ETF와 지수 선물이 11월 초에 상장이 되면 패시브 자금 유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주목되고요. 이번 지수 선정에서 탈락한 기업들도 밸류업에 더 공을 들이면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완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다만 일각에선 밸류업 기대감이 이미 올해 초부터 계속 반영된 터라 증시 전체적인 부양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눈여겨보고 있는 종목이나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밸류업 지수에 포함되어 있는지 한 번씩 확인하시죠. 마지막으로 오늘장에 영향을 줄 이슈 보겠습니다. 오늘은 테마성 이벤트들이 많습니다. 일단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대왕고래 프로젝트 2차 전략회의를 엽니다. 관련 테마들 주목받을 수 있겠고요. 삼성전자가 갤럭시 Z폴드 슬림을 출시하고 메타는 현지 시간 오늘부터 커넥트 콘퍼런스 행사를 엽니다. IT 부품 쪽과 AI 쪽의 모멘텀이 되겠습니다. 그 밖에 방위산업 전시회와 2차 전지 배터리 박람회도 개최되니 방산과 2차 전지 쪽도 체크하시죠.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는 구리 관련주가 강했습니다. 중국 정부의 경기 부양으로 구리값이 뛸 것이란 기대감 덕분인데요. 관련주들 오늘까지 강한 흐름 이어갈지 체크하시죠. 간밤 미증시에서 다우와 S&P가 또 한 번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중국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과 엔비디아 같은 기술주 강세 영향이었는데요. 오늘 우리 시장도 중국발 훈풍을 이어갈 수 있을지, 더불어 밸류업 지수 발표로 관련주에 매기가 쏠릴지 주목됩니다. 밸류업 관련주들 장 초반 분위기 지켜보시죠. 지금까지 어제장 오늘장이었습니다.